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담함입니다. 오늘 특별한 파티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TQQQ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처음으로 매수를 시작한 그 해입니다. 그래서 벌써 만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매수를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살펴보시다가 매수를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축하 기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TQ 장기 투자를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런 어색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재워야 되고 이런 고된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듯이 TQ를 처음 접하실 때도 이거 뭐야? 10년 있다가 100배가 되는 이 자료는 알겠는데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어떤 고민들도 계셨을 테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2021년 10월 중순에 매수를 하고 2022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두려움도 있고 어떤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공부한 대로 추가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 지금 플러스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그런 보물이 있고요. 주가가 알아서 오르는 그 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거나 그런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2주년 조촐하게 파티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저는 3주년, 4주년, 5주년 때도 계속 이렇게 추가 파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그런 용기가 있으셨던 만큼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상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금 2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라오어 무한매수법이요. 27회를 넘어가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수수료 다 제한 금액이에요. 이번에도 분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매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더 작게 쪼개서 한 15회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매도가 되어서 총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저희는 수익금 1,000만 원을 넘기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10%가 될때 이제 매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수익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라오어 무한매수법을 할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금액을 산다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더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몇번 이제 해보면, 쌀때 많이 사는 게 이제 나중에는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라오어 무한매수법은 정해진 금액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뭐 알아서 본인들께서 쓰시겠지만, 처음에 마음먹은 이 원금은 절대 다른 곳에 쓰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들께서 벌어들이고 싶은 돈, 수익금이 됐든 수익률이 됐든 본인들께서 정하셔도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데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 그걸 지키셔서 다들 수익을 내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6주 만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이번에도 6주 정도 만에 1,3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한 11.9% 정도가 돼요.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죠. 저희는 삼척에 이제 남편이 스카웃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8년 정도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게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어떤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약속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건 정말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월급을 받는 그런 월급쟁이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원금을 내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더 원금을 늘려서 수익금을 더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차피 오너가 주시는 그런 돈만큼, 아니면 오너가 해주시는 그런 부분만큼만 내가 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내가 아는 부분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저는 큰 매력이고, 이렇게 단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라오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거예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석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혼자만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잡념 없이 상상의 날개를 펴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에디슨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계속 리밸런싱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다시 짜고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면 되게 재밌게 이렇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하늘도 맑고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 산책도 하시고 가볍게 등산도 하시면서 그런 좋은 컨디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공항에 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 추석 연휴에 저희 큰딸, 작은딸 데리고 저희 남편과 넷이서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일본 도쿄를 갔고요. 호텔에서 보이는 지하철 모습도 한번 담아봤어요. 호텔 조식을 또 먹어봤어요. 이제 일본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정갈하고 또 맛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한번 가봤습니다. 밤에 가서 정말 저런 불빛들이 굉장히 화려했고요. 저희 딸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저희 작은 딸 뒷모습이고 또 조금 이따 뒤따라가는 게 저희 또 큰딸이에요. 머리띠도 사주고 풍선 사달라고 해서 풍선도 사줬어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롯데월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이기구도 타고 참 재밌게 잘 놀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서 놀이공원 오니까 이런 디즈니랜드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런 큰 성이 너무나도 화려했고요. 많은 분들의 표정이 밝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주 다들 신나 하시고요. 남편도 저렇게 풍선 들고 되게 좋아하죠. 저희 큰딸이 작은딸 막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역시 남는 건 사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막 하고 있고, 또 풍선 갖고 또 사진 찍고 싶어 하고. 그 이제 할로윈 데이가 다가와서 그런지 할로윈 복장한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한국 분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이게 쭉 걸어가다 보니까 저런 또 인형의 집 같은 것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퍼레이드 한다 그래서 또 퍼레이드 하는 장소로 이제 쭉 걸어가고 있어요. 좀 자리를 잡고 보려고요. 저희는 열심히 여행을 다니려고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다니기 힘들 때는 옛날 추억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여행을 이렇게 상황 될 때마다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퍼레이드 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동안 좀 앉아서 저는 또 동행자님들 보여드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퍼레이드 굉장히 화려했고 웅장했고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제 촬영을 했어요. 등장할 때마다 저런 저건 겨울왕국 같아요, 그죠?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쭉 뒤에는 이제 그 디즈니, 그 월트 디즈니 그런 캐릭터들이 쭉 나와요. 여러 가지 끝까지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또 폭죽 터지는 그런 모습까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크고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정말 사진 보면서 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또 추억거리 많이 좀 쌓아왔습니다. 쭉 퍼레이드 하는 장면 제가 찍은 거 한번 봐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생각이 나.